화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를 과학적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톡의 이시연입니다. 일 중독을 권하는 사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증상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85%가 경험한다는 번아웃 증후군,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하루 근무 시간은 10시간, 그에 비해서 수면 시간은 3, 4시간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피로사회에 등장한 신조어 번아웃 증후군, 오늘 설다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 새롭게 들었는데요. 이 번아웃 증후군의 위험성을 알게 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3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네. 바로 프랑스 알프스에 추락해서 무려 150여 명이 사망한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 추락 사고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네. 당시 이 조종사가 자살을 목적으로 낸 사고로 밝혀져서 이제 더 큰 충격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자살을 한 것인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이 당시에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은 당시 부조종사였던 독일의 안드레아시 루비츠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좀 살펴보니까 루비츠가 평소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동반하는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번아웃 증후군, 이 번아웃이 영어인데요. 네. 뭐 글쎄요, 다 타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번아웃 증후군 하면은 뭐 이 피로함과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해야 될까요? 이 번아웃 증후군은 한 가지 일을 몰두하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제 좀 스트레스와 업무 압박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좀 어떤 일에 좀 몰두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연료가 다 타버린 것처럼 네.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보통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많거나 아니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번아웃 증후군이 동반한다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문제는 이걸 내가 번아웃 증후군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번 사건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말입니까? 네, 사실 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1970년대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아, 정말요? 네, 뉴욕의 심리치료사 하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이제 고안해낸 단어인데요. 이 프로이덴버거가 사람들을 좀 관찰을 하다가 간호사처럼 남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 증상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간호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조금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자기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봐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최근에는 간호사 직군뿐 아니라 뭐 전 직군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에게도 이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1970년대부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참 오래된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요, 뭐, 현대인들은 항상 피곤해, 막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러면서 요즘 특히 육체적으로는 만성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만성피로하고 번아웃하고는 뭐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뭐 약간 비슷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만성피로는 신체적인 피로 를 이야기합니다. 네. 보통 고된 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혹은 음주, 잦은 음주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제 무리한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내부 기관이 조금 이제 나 힘들어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꾸만 쉬고 싶어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 번아웃 증후군은 이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이상이 오는 심리적 측면이 동반이 되고요. 나타나는 증상조차도 만성 피로보다 조금 더 높은 위험군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정신 건강이라고 하시니까 전 스트레스가 문득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뭐 이런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건 그냥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무엇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럼 원인이라고 하면
혹시나 그 우리 몸에 있는 뭐 호르몬들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바로 네. 호르몬 분비 이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이 코르티솔은 우리의 스트레스에 좀 대항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코르티솔이 몸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몸속에 있는 코르티솔이 어느 순간 다 소진이 돼버리면 그 순간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정신건강 전문의 교수가 좀 쉽게 자동차와 휘발유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자동차가 처음에 휘발유를 가득 싣고 달릴 때는 쌩쌩 달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어느 순간 휘발유가 다 소진되고 나면 자동차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 휘발유 같은 코르티솔이 다 소진되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멈춰버리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생활이 멈춰버리면서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뭔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뭐 방금 전에 그 휘발유랑 비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그냥 서버리는 정도지만 사람은 서버린다는 것이 그 굉장히 더 크게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네. 네. 코르티솔이 좀 없어지면 다양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무기력증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새벽에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르티솔이 좀 저녁에 분비가 되면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자기 혐오와 자살 충동 그리고 우울증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네요. 네. 그러면은 이 번아웃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번아웃 증후군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자가 체크 리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요? 네. 저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테니 잘 네. OX로 말씀해 주시면 네네. 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답답하고 한숨이 계속 나온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한숨이 나오지는 않는데 뭐 한 네. 반 개 정도? 네. 자주 깜빡거리고 기억력이 감소한 것 같다. 진짜 그래요. 네. 자, 3번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화를 못 참겠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네. 4번 어디론가 멀리 훌쩍 떠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하던 일을 이뤄내도 별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다. 아니요. 그건 전 성취감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럼 네. 유시원 씨는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보통 이 5가지 질문에 3개 이상이 해당되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설 기자님은 몇 개 정도 나오셨어요? 저도 한 3가지 이상 정도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가 끄덕여졌는데요. 네. 전 아마 번아웃 증후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 있을 때 이런 테스트 말고 신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체온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체온계 귀속 온도와 손바닥의 온도를 측정해서 두 온도가 2도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체크를 해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체온계로 귀속의 온도와 손바닥의 온도를 재서 이 온도가 2도 이상 차이가 나면 살짝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확실하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체온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약간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 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에서 오는 만큼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심리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감정 표현이 서툴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하는데요. 반면 가까운 일본 사람들은 좀 우리와 달라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잘 알고 또 충분한 휴식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번아웃 증후군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양질의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나 이제 스스로 휴식을 취하기 힘들다면 스트레스 클리닉이나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이든 쌓아두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좀 속상한 일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싶으면 좀 그때그때 해소를 하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휴식이라는 것도 그냥 잠만 자는 것이 휴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휴식, 뭔가 여행을 떠난다거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새로운 신조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설다의 기자와 함께 심도 깊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여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데요. 가끔은 스트레스와 업무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라는 말처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